예, 롤즈가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대등하게 협력해서 호혜적인 관계를 갖는, 그래서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그것을 실제 구현하는 정책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문제가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지식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다 같이 이해하고 음미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나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각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보를 모아서, 그리고 실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나은 정책을 찾아감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와 민주주의,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지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지식의 문제로 인해 추상적인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찾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이 지식의 문제를 함께 이해, 음미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완화할 가능성. 나아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는 수기와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다소나마 줄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실효적 정책을 찾아가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에 대해 비교적 많은 논의가 진행된 존 롤즈의 정의론을 사례로 정의를 현실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구현하는 일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공정하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에 의해 실현됩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의의 제1원칙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 정부 권력을 분립하여 각 부간 상호 견제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헌법에 의해 구현되어 그 실현 방법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반면 정의의 제2원칙, 즉 같은 수준의 천부적 능력과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직과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최소 수혜자가 얻는 소득과 재산을 비롯한 기본제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차등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 경제 정책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이나 정책이 야기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사실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와 정책이 공정한 기회 균등 및 차등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그 사회의 전통과 관행,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의 정도와 양태, 자연환경, 인구와 국제 무역 질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험적 사실 중 일부는 총량적 통계 자료나 그에 의해 뒷받침되는 추상적 모델로 파악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회과학 이론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정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국지적이고 특수한 사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 시행의 결과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식 및 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 삶의 계획과 역량을 갖고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여러 사람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롤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체계인 체제를 다섯 개 제시하면서 그중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명령경제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제도를 설계한 목적대로 잘 작동하더라도 자신의 정의원칙을 위반할 것이고 자산소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의 정의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수정할 사항은 자산소유민주주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매우 다르지만 양자 모두 생산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중요한 차이는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제도가 경쟁적인 시장체제에서 부와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켜 소수의 사회 구성원이 경제를 간접적으로 정치활동까지 장악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소위 매 기간을 마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서가 아니라 매 기간의 처음에 생산 자산과 인적 자본의 폭넓은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방지한다. 이는 모두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의 배경하에서다. 단지 사고나 불운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모든 시민이 자기 일을 관리하고 적절히 평등한 조건 하에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사회적 협력에 참여할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론 내 개정판. 롤즈가 제시한 체제는 사실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산소유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체제입니다. 그것의 성격은 재분배가 아니라 사전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이 생산적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본을 충분하게 가져서 그것을 발휘함으로써 이제 호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한 인적 자본, 그러니까 좀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업무 관련한 지식하고 실제 뭐 훈련하거나 일을 함으로써 습득한 기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이 최근 기능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활용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롤즈의 이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주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발휘하며 일하면 직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인적 자본이 새로운 인적 자본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적 역량을 축적해 더 크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 역량 확대와 역할 증대의 선순환을 반복하면서 발전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를 실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역량과 성취에 대해 인정을 받아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는 사회 제도가 마련해야 할 기본제 중 하나이므로 최소 수혜자의 기본제를 극대화하는 제2원칙을 실현하려면 단지 소비에 쓰이는 소득을 주는 재분배보다 인적 자본을 갖춰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돕는 사전분배가 중요합니다. 사고실험으로 한국 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하고 여러분에게 이를 활용해 자본이 부족한 국민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는 과업을 맡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초중 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우선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초중고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당 교육비를 늘린다고 반드시 인적 자본이 증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비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가면 정부가 학비를 대납하는 정책은 어떨까요? 이는 대학 교육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의 투자를 왜곡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학생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바우처나
적절한 물적 자본을 구매할 창업 자금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자율적이기도 합니다. 학교당, 학생당 교육비나 학교에 다닌 연수와 같이 측정하기 쉬운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 쓰기, 산수, 과학에 대한 기본 역량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일반적 인적 자본임은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바 있으므로 다수의 국민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향상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경우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기본 역량에 대한 교육을 널리 제공해 양성한 인적 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와 이미 대다수 국민이 상당 수준의 기본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대한 추가 투자로 인적 자본을 크게 늘릴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해서 이제 자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적지 않은 국가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조언은 읽기, 쓰기, 산수, 과학과 같은 이제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유용한 이제 기본 역량이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그것을 이제 많이 충분히 가지면 이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대등하게 협력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결과를 낳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에릭 하누쉑이라든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비교적 잘 확립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 정책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측정하는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PISA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PISA 스코어를 보면은 우리는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 조금 이제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OECD, 그러니까 하누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이제 기본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이제 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국가마다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잠재력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알려진 인적 자본 확충 정책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제기된 문제는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을 도와 사회 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호혜적으로 협력하도록 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효율성 제고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견해 차의 상당 부분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예측 차이 때문임을 알게 되면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상의 대립은 생각만큼 크지 않음을 알게 되고 이는 당파적 적대감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진영이 나에게 소중한 핵심 가치에 반대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악의를 가진다고 여길수록 정치적 견해차를 과대평가하고 정치적 내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외 집단에 대한 반감, 분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개입 정책의 발견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면 누구나 자유롭고 대등하게 협력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에게 권력을 주면 정의 사회를 일거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정치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행위가 정책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해 정책의 결과와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해하면 상대 정당 정치인과 소수의 그 지지자들이 손쉬운 해결책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며 정서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보수 진보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간에도 정치적인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진 정치적인 견해는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아서 일단 그런 오해를 좀 불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로 저는 롤즈의 정의론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자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제 핵심적인 정책은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자녀들의 인적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등하게 협력을 해서 결국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이익이 증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든가 차등 원칙이라든가 흔히 이제 평등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도 되고, 동시에 근데 이런 인적 자본 확충은 경제 성장이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의 성격을 같이 잘 이해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을 같이 음미하면서 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해하게 되면은 좀 정서적으로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통해서 이거 실현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견해는 여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인적 자본을 두루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것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잘 안 된 거는 뭐 폐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점진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정책을 개선해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차, 정책적인 견해차도 좀 줄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기 쉬운, 서로 이제 반감을 낳기 쉬운 그런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오늘 강연을 들려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경로로 정서적 양극화가 완화되면 민주주의의 퇴행 저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하면 민주주의 원리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경쟁의 규칙과 조건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자기 진영에 대한 지지를 선거에서 철회하지 않아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인하는 유권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문제로 인해 성공적인 자본 형성 지원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함께 이해, 음미하면 정치적 양극화, 민주주의의 퇴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효과적인 정책이 있을 곳을 탐색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실험, 숙의하며 그들이 놓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효적인 방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롤즈의 자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적 자본 육성 책에 대한 논의지만, 이와 같은 과학적, 능동적 탐구의 논리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다른 사회 문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적 자본을 증대하는 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학 전 유아에 대한 조기 교육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일찍 습득한 기초 역량이 나중에 새로운 추가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이를 수월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헤크만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를 기능이 기능을 낳는다는 슬로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해력을 갖추면 정보 습득이 용이해져 다양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습득을 비롯한 일부 능력은 아마 생물학적 이유로 이른 연령에 기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안전한 환경 등을 제공하는 건강한 육아도 인적 자본의 형성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경험 연구는 영유아기에 적절한 투자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정의 자녀들의 인적 자본과 복리를 증진시킬 여지가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에서는 특히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이제 실천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인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적 자본을 얼마나 더 증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더 낮게 하는 거는 그 방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확충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 인적 자본을 쉽게 확충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많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새로운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찾으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유아 교육을 찾게 됐는데요. 사실 뭐 제가 영유아 발달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 이론을 이제 탐구함으로써 찾은 것인데 하나 재미있게 제가 본 연구는 어린 아이한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같이 책을 읽어주면 생각보다 나중까지 언어 인지 능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좀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또 뭐가 쉽게 안 된다 이런 지식의 문제만 오늘 말씀드려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 밤에 잠자기 전에 어린 아이가 있으시면은 같이 대화하면서 좀 동화를 읽어주면 어떨까 이런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일상도 바쁘고 각자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알면서도 못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한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현하려면은 어떤 도움을 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것이 이제 제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롤즈의 극히 추상적인 정의 원칙과 자산소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출발해 이를 구현하는 데 관련된 사회과학 이론과 경험 연구를 탐색해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 필요한 지식은 많은데 추상적 모델과 총량적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어 교육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각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보유한 부분적, 국지적 지식을 수합 활용해 적합한 방책을 찾고 실천해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지식의 문제, 우리의 무지에 대한 알미, 어려운 과제인 정의로운 이상사회의 실현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정치인을 경계하고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며 점진적이지만 꾸준하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정책을 함께 찾으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인용한 학자라고 하면 롤즈와 하이에크인데요. 롤즈의 정의론은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에크의 주저라고 하면 법, 입법,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두껍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를 잘 설명했는데요. 그것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